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저녁에 플스5의 듀얼센스 컨트롤러와 미디어 리모컨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듀얼센스 컨트롤러 먼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박스 오른쪽에 보면 플스5에서만 작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러는 그냥 일반 컨트롤러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플스3 PC, 안드로이드와 USB-C 혹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플은 안 된다 치고 플스4는 왜 안 되는 거지? 소니 제정신입니까? 다만 플스5와 사용할 때만 이 컨트롤러의 가장 큰 특징인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TV와 똑같습니다. 플스5가 모든 TV와 작동하나 4K에 120Hz를 지원하는 TV를 HDMI 2.1 케이블을 사용해 연결했을 때 플스5가 지원하는 최고의 상태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같죠. 플스5가 4K TV 아니면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우선 박스를 열어 느낌을 좀 볼게요. 우선 포장은 역시 애플이잖아요. 뭔 포장이 이렇게 돈을 쓰냐? 그런 멋진 포장은 아니라는 거. 우선 플스4의 듀얼쇼크 컨트롤러와 비교해봅시다. 플스4의 듀얼쇼크와 플스5의 듀얼센스 컨트롤러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저는 키가 181cm 정도? 적당히 큰 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듀얼쇼크는 제게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듀얼센스는 손에 아주 잘 맞습니다. 물론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듀얼쇼크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스틱을 보면 조이스틱 사이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표면의 텍스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조이스틱에서 중요한 건 소음이 줄었습니다. 조이스틱 움직이면 아랫부분에서 탁탁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제가 느끼기엔 반 정도? 50%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부품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동그랗게. 이것 때문에 스틱 움직일 때 스틱과 케이스가 부딪힐 때 나는 그 탁탁 소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거 좋아요. 그리고 트리거를 보면 트리거 버튼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트리거를 사용하기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더 올바른 위치에 손이 와요. 트리거를 눌렀을 때 그 탄력도 듀얼센스가 훨씬 좋네요. 그리고 스피커는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고 듀얼센스에는 음소거 버튼이 추가되었죠. 이제 마이크 끄고 싶으시면 그냥 이 버튼 살짝 클릭해 주시면 돼요. 좋네요. 그리고 이 듀얼센스의 특이한 점은 마이크 구멍이 두 개라는 거예요. 위아래로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충전 단자가 듀얼센스는 USB-C가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컨트롤러 뒤쪽에 그 삼각형의 불빛은 듀얼센스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터치패드 주변으로 불이 살짝 들어옵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좋은 점은 편안해진 그립감, 음소거 버튼, 더 커진 트리거 버튼과 탄력, 조이스틱 탁탁 소리 줌 정도 되겠네요. 단 터치패드가 어떻게 진화되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 플스5 어디 있노? 보통 그립감이 가장 좋은 컨트롤러를 이야기할 때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프로 컨트롤러 역시 편하다고들 많이 합니다. 사실 둘이 거의 비슷하게 생기고 크기도 비슷해요. 사실 플스의 예전 컨트롤러만 빼고 거의 모양이 비슷하죠. 근데 이번 듀얼센스 컨트롤러는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이 적당히 큰 저에게도 손에 싹 감기는 그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스위치 프로 컨트롤러와 비교했을 땐 외관이 거의 비슷하지만 듀얼센스가 손에 감는 부분이 살짝 더 두꺼워서 손에 더 잘 잡히는 느낌? 저는 이 듀얼센스 그립감이 훨씬 좋네요. 그리고 그립을 잡을 때 컨트롤러의 뒷면 촉감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크게 보면 플스의 버튼을 상징하는 세모네모 X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손가락이 컨트롤러에 닿는 그 느낌이 좋다는 거. 사실 컨트롤러가 살짝 무거운 느낌인데 잡았을 때 그립감이 탁 좋아서 무게감이 잘 안 느껴집니다. 뭐 외관 디자인은 이만하면 마무리된 듯 합니다. 그리고 듀얼센스의 특징을 좀 볼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걸 좋아해서 이 컨트롤러를 만져보고 또 인터넷에 있는 많은 정보를 본 후에 저는 지금 플스5가 없어서 화가 납니다. 저는 좋은 사양의 게이밍 P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PC와 플스5의 같은 게임이 나온다고 하고 PC에서 이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플스5로 게임을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인데요. 듀얼센스에 들어가는 햅틱 피드백과
아까 적응형 트리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껏 나온 어떤 게임기도 줄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플스5가 없어서 직접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자료를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느낀 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햅틱 피드백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동인데요. 스마트폰의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실제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터를 이용해서 진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유저가 스마트폰을 터치했을 때 실제로 물리적인 버튼이 없다고 해도 버튼 누르는 그 느낌 탁탁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햅틱입니다.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맥북에 달려있는 트랙패드 있잖아요. 그것 또한 실제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햅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듀얼센스와 듀얼쇼크를 분해해서 비교한 사진인데요. 햅틱 모터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스5를 사면 미리 인스톨되어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 아스트로의 게임방이 듀얼센스를 잘 느끼게끔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을 이 듀얼센스로 해본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여태껏 느꼈던 햅틱 피드백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이전과 비교해 훨씬 다양한 느낌과 세심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사물을 터치할 때 사물마다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캐릭터가 움직일 때 물, 모래, 바닥의 재질마다 다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을 돌이켜보면 다크소울 기획자는 이 듀얼센스를 통해서 전투씬에서 쇠가 쇠를 때리는 그 느낌을 손에 전달해줄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적응형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에도 모터가 들어갔고 이 또한 개발자들에 의해서 컨트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에서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스트로의 게임방을 해본 사람은 스프링보드를 사용해 점프를 하는 부분에서 이 트리거를 통해 정말 스프링의 탄성 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개발자는 이 적응형 트리거로 인해서 스파이더 웹에서 이전과는 다른 텐션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게임에서 활시위를 당길 때나 총을 쏠 때 그 탄력이나 진동이 이 트리거에 있는 모터에서 발생해 게이머의 손가락으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활을 예로 들면 활시위를 당기는 그 정도를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탄력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 기대됩니다. 그리고 소니의 CEO는 이 기능들이 나중에 플스 VR 기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뉘앙스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이 두 기능이 게이머에게 정말 업그레이드된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듀얼센스 컨트롤러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이 기능들의 사용 여부는 개발자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플스5에 퍼스트 파티 개발사들이 먼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플스5용으로 나올 때 이 듀얼센스 새 기능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햅틱만 봐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니 아 PC로 할지 고민되네. 이로써 소니의 강점이었던 독점 타이틀들이 강점을 넘어 치명적 요인이 된 듯합니다. 왜냐면 소니의 독점작들부터 이 기능을 사용할 테니까요. 소니는 자신들만의 게임과 방법으로 게이머들에게 매력 어필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엑스박스가 또 어떻게 반격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서 지갑을 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게임하기 정말 좋은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정보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이 듀얼센스 컨트롤러를 플스3와 연결해서 사용하면 모든 조작이 가능하고 햅틱 또한 작용한다고 합니다. 단 트리거는 작동이 안 되고요. 그리고 플스4하고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소니가 돈독이. 그리고 PC와 연결해서 스팀에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냥 일반 컨트롤러와 같은 기능만 지원합니다. 당연히 스팀에서는 컨트롤러 세팅을 해야 합니다. 플스5 컨트롤러에 관한 옵션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컨트롤러를 지원하는 게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추 어제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에 거의 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어제 게임 뉴스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듀얼센스는 1560mAh고 듀얼쇼크는 1000mAh입니다. 하지만 듀얼센스는 모터가 두 개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모터들이 얼마나 배터리를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은 써보기 전에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수... 어떤 분께서 방수 여쭤보셨는데 방수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치키치키치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바이.